철학을 정해주는 무엇일까요? 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디저트리의 디저트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디저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디저트라고 하면 저희 이제 디저트리는 아무래도 디저트를 손님이 주문하셨을 때 바로 만들어 드려서 조금 더 신선하고 좀 더 음식 같은 디저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우리 제주도의 식재료만을 이용해서 저희 디저트리만의 스타일로 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주도가 뭐 해산물로 유명하니까 뭐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그런 레스토랑도 방문하고 싶고 또 제주도가 물도 좋고 바람도 좋아서 녹차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차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다원을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5월 날씨도 너무 좋고 햇볕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외에서 유명한 셰프들이 오셔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맛있고 다양한 음식 정말 즐겁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화이팅!